자, 이제 27번부터 보는데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것으로 적지한 것은 기억에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요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이죠, 주식. 주식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도 주식은 살 수가 있죠. 부동산은 사기가 어려워도 주식은 사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우리나라는 도입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도입이 됐죠.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저당 유동화 제도죠.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 제도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이게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발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유동성을 제고한다. 이거는 가능하죠. 다음에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마련 기회 증가.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마련 기회 증가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요거 27번 집어넣으면은 한 개 더 있죠. 그죠? 그러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28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초리 맞아야죠. 28번은 끝까지 제대로 잘 읽고 대답해야죠. 이거 근데 다른 데서는 많이 틀렸던데 여기는 많이 안 틀렸나 봐요. 틀렸어요? 그렇지. 평균적으로 틀린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거의 반 가까이는 틀리는 것 같던데. 신중하게 안 읽고 그냥 성급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게 틀리면 안 돼요. 정답은 5번이죠. 그다음에 29번은 뭔가 하면은, 자 이게 29번이요. 이게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이제 조금 변형돼서 나온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폐 시간 가치 계수 문제가 출제되는 흐름을 보면은 나올 만한 거에 많은 건 다 나왔어요. 예.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난이도가 높은 거로 간다면 지금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들어와요? 5번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첫 3년간 얼마씩 들어와요? 150씩 들어오죠. 그 다음은 200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나가기는 450이 나가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는 순현가를 묻죠, 순현가. 순현가를 물으면은 얘네들의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게 반복해서 5번까지가 아니고 여기는 3번, 여기는 2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반복해서 세 번이면은 이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일시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를 묻고 있는 거요? 얘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요? 알려주고 있는 상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야 돼요, 연금.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푼돈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연금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게 몇 번 반복돼요? 세 번 반복되면은 연금 몇 년짜리? 3년짜리에 나와야 돼요. 세 번 똑같은 게 반복되는 횟수만큼. 근데 우리는 언제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계수가 필요해요? 연금의 현가 계수 몇 년짜리? 3년짜리가 필요해요. 현재 가치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로 와야죠.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현재 가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거는 보지 마라 말이에요. 요 똑같은 거 세 개는 연금의 현가 계수 몇 년짜리? 3년짜리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두 번이죠. 이거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이것도 연금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연금이지. 맞나요? 똑같은 게 반복되면 연금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2년짜리가 필요해요. 연금의 무슨 계수? 현가 계수 2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연금의 현가 계수 2년짜리를 하면은
요때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요때 금액이. 바로 앞에. 요때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연금의 현금액에서 2년짜리 곱하면. 근데 우리는 언제적 금액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때 금액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 하나.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한 번 더. 뭔지 아시겠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 하면 요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요 시점의 금액이. 한 번 앞에 금액. 하나가 됐지, 이제 하나. 하나가 된 걸 가져오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3년짜리. 하나, 둘, 3년짜리. 그러니까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3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0에다가는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니까 얼마? 2.48685. 2.48685를 곱해야 되고 200에다가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 1.73554 를 곱한 후에 다시 일시불 현가계수 3년짜리 0.75135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더해야 돼. 그럼 얼마가 나와요? 633 나오나요? 633.xx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가 굉장히 떠듬이죠. 이거는 그만큼 계산 문제를 연습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산기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소나기 내리는 소리 같아요. 타타타타타타타 하는 소리가. 그럼 숫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지금. 연습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걸 암산으로 못하죠, 이거는. 이거는 암산으로 한다면 대략으로 할 수는 있겠죠, 이거. 0.75는 약 4분의 3이니까 이걸 150이라고 잡으면 되죠. 150에 1.8 하면은 270 정도 되나요? 260 가까이 되겠네, 260 몇. 근데 이제 근사치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150에 2.5니까 약 370. 375 정도? 373 근처 가네. 633 나오네. 그죠? 375보다는 작을 거네. 2.5 해야 375인데, 450을 빼야 되잖아요. 순연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450을 빼야 돼. 그래서 183 나오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5번 나오죠? 183. 뭐, 한숨까지 쉬고 그래. 계산기 두드리고 나서. 뭐, 큰, 뭐, 이 힘든 일 했는 것 같이. 왜요? 아니, 두드리면,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래. 이것만 알면은. 이걸 생각을 왜 못하냐고요? 이제 들었잖아요. 듣기 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한번 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안 들으면은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30번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세모 크기의 세모. 이게 세모가 된 거예요. 세모. 그 다음에 0.75131은 요거를 요쪽으로 가져올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는 얘기지, 머리를. 아시겠죠? 어렵던 느낌은 할 수 없고,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공적 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있다. 예, 그렇죠.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 등이 포함되며
이 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주택 건축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렇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이거 환수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폭탄 맞니 어쩌니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용이하므로 사업 시행이 빠른 편이다. 그렇지 않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이 더 사업 시행이 더디죠. 참여자가 누가 훨씬 더 많아요? 참여자가 재개발 사업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있을 때 뭐 재개발, 재건축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막 뉴스에도 매스컴에도 많이 뜨잖아요. 이제 규모가 큰 사업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감방에 가 있든 하나는 병원에 가 있든. 규모가 크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그 막 이 야구 방망이 들고 막 이렇게 쇠파이프 들고 이렇게 하나는 병원에 가 있고 하나는 감방 가 있고 그래요. 예, 이게 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5번에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 개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도시 개발법 있죠. 도시 개발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도시 개발법이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하고 민간 부분에 참여 활성화 이거잖아요. 예, 도시 개발법 보시면 아마 요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31번은 LQ 계산이죠. LQ 계산인데 여기서는 요거를 LQ를 알려줬죠. LQ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LQ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이제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에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인데, 이러려면은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비를 알려면은 전국의 총 고용 인구 수가 500이고 전국의 제조 고용 인구는 100이고 그러면 이제 전국의 비중이죠. 전국의 제조 비율을 20% 근데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10만 명이고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묻잖아요. 이렇게 했는 것이 1점. 1이 요걸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요거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네모 외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분의 5x가 되겠죠. 10분의 5x 한 것이 1.1이에요. 요거 약분하면은 분모가 2죠. 2분의 x가 1.1이니까 x는 2.2 이렇게 맞나요? 풀고 보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안 해봐서 안 되네.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세요. 처음 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이면 아, 이 문제는 그런 문제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산 문제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 결국은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공부량에 의해서 결정돼요. 공부량.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 이 소리죠. 이거 못 풀면은. 다음은 32번은 그냥 단어의 뜻만 묻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입지는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동일할 때 입지 우위로 얻는 초과이익을 초과수익을 입지잉여라고 하죠. 우선 맞고요. 그 다음에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토지용이 집약화되어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하락한다. 상승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주거 입지는 쾌적성과 편의성이 중요하므로 주거비나 교통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농업 입지의 경우 비옥도가 중요하므로 위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위치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문전옥답이라고 하죠. 문 바로 앞에 비옥한 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에 공업입지 선정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비용이 중요하며 정치나 국방, 개인선호 등의 비경제인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하죠. 기업가들이 보통 자기 고향에다가 많이 공장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러니까 호남기업, 영남기업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33번에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죠. 주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LTV 기준은 부동산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고 LTV를 곱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데, 바로 DTI 기준은 어떻게 해요? 연소득에다가 DTI를 곱한 후에 나누기 저당상수를 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변형된 형태,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이미 상환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빼야 돼요?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이 이미 상환하는 게 있다면 요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알려주면, 주택담보대출을 알려주면은 대출 금액을 알려주잖아요. 여기는 대출 금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요거는 A라 하고 요거를 이제 B라고 하면은 A는 어떤 경우에 빼야 돼요? 요게 요 둘 중에 작은 쪽이죠. 요 금액을 뭐라고 할까요? 기억이라 하고 요 금액을 니은이라고 하면은 요 중에 작은 쪽이죠. 요 중에 작은 쪽. 기억이 작은 기억, 니은이 작은 니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요렇게 해요. 이렇게. 기억 니은 중에 작은 쪽. 이걸 미니멈 그래요. 둘 중에 작은 쪽에서 A를 빼야 되죠. 둘 중에 작은 쪽에서 A를 빼야 돼요. 금액을 알려줬을 때는. 근데 B는 어디서 빼야 돼요?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연소득 곱하기 DTI. 기존의 대출금을 알려준 게 아니라 기존의 대출,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알려줬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 다른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부채 서비스액 한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데 DTI가 40%예요. 그럼 이 사람이 1년간 쓸 수 있는 게 2,4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원리금 상환하는데. 근데 이미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1년에서 600만 원 갚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2,400만 원을 다 못 쓴다고. 2,400만 원을 다 못 쓰고 600 빼면은 1,800밖에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저당 상수가 0.1이다. 그러면은 이런 이 사람은 1억 8천 대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없었으면, 기타 부채에 대한 이런 게 없었으면 0.1로 나누면은 2억 4천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이미 지불되는 게 있으면 2억 4천 대출 못 받고 1억 8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뺀 걸로 나눠야 돼. 됐나요? 근데 1억 8천이 만약에 있고 여기가 2억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2억, 1억 8천 중에 작은 쪽 1억 8천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이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다른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게 이미 있다면 1억 8천에서 다시 그거를 빼야 추가로 대출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빼는 위치가 다르다고.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알려줬을 때는 여기서 빼야 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알려서 금액을 알려줬을 때는 다 계산한 후에 빼야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LTV 기준이 있고, DCR 기준 또는 DSCR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요 기본형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런 규제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이런 식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LTV를 곱하는 건 똑같죠. 그럼 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연소득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순영업소득에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죠.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상업용 부동산의 이게 1.3이죠, 1.3.
부채 감당률이 1.4, 여기 1.3이에요. 예,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0.7, 여기 0.7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0.1, 여기 0.1. 그 다음에 평가 가격은 15억. 그 다음에 여기는 1.17억. 다 나온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곱하기만 하면 이제 10.5가 나오고, 여기는 1.27 나누기 1.3 하면은 0.9 나오죠. 0.9 나누기 0.1 하면은 9가 나오죠. 그래서 작은 쪽 기준 9억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34번은, 이거는 뭐, 네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4P를 바르게 짝지는 것은 4번이죠. 가격 전략, 제품 전략,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홍보 촉진 전략. 이거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예,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요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섞는데 프로모션 자리에다가 거기 이제, 저걸 넣은 거죠. 포지셔닝. 프로모션 자리에다 포지셔닝 넣어가지고, 이게 네 가지를 제대로 이제 섞었느냐. 그리고 이제 틀, 거기서는 이제 옳은 지문을 찾는 건데, 네 개의 지문을 틀린 지문에서, 요렇게 이제 항목을 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했는데, 서술형으로 했는데 이제 다 틀리게 하고 이제, 옳은 지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아무튼,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번은, 감정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 용어죠. 1번에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자,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현황평가를 할 때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 도 포함해요? 제외하는 거예요. 네,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제외죠. 그러면 공법상 제한은 포함해요? 말아요? 적용 합니다. 공법상 제한 적용 안 하면 개발 제한 구역 땅값 파하고 주거지역 땅값 파하고 다 똑같단 얘기예요. 공법상 제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냐 주거지역이냐. 됐나요? 공법상 제한 적용합니다. 그게 현황평가요. 그럼 사법상 제한 적용해야 하네요? 그것도 하지요. 그 현황이니까. 그 현황평가, 현황평가. 이 현황평가요. 현재 상태로. 다만, 표준지 공시 지가는 무슨 평가요? 요거는 나지상정평가죠. 나지상정평가란 얘기는 공법상 제한 적용해야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돼, 얘는. 공법상 제한 없으면 안 되지. 사법상 제한 적용해야 안 해요? 요거는 안 한다고. 요건 안 한다고. 현황평가, 이게 현황평가요. 요게 무슨 평가, 지금 밑에 거는? 조건부 평가. 나지상정 평가는 조건부 평가예요. 나지상정이라 해도 뭐는 제한이 있어야 돼요?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어야지. 공법상 제한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지상정 해도. 뭔 뜻인지 아셨어요?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기타 사법상의 수익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 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됐나요? 현황평가의 의미입니다. 이 조건부 평가의 의미예요. 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현황평가든 조건부 평가든. 자, 다음에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 평가 등은 법정 평가이다. 맞죠?
다음에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맞고요. 우리 통충정신 하잖아요. 다음에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조치인 공평가는 공인평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5번이고. 다음에 36번은 탄력성에 대한 관한 내용이죠. 틀린 것은 1번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가 다 부담이죠. 그러면은 전가가 돼요, 안 돼요?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크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요거는 조심해야죠. 그럼 비탄력적이죠.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못 내놓잖아요. 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죠. 또 생산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비탄력적이다. 자,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근거는 단기간 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을 바로바로 증가시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져요. 4번 틀렸죠. 다음에 5번은 이거는 난이도가 높죠. 생산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지대는 작아진다. 이거 생산력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이게 뭔 소리?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생산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지대. 경제적 지대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경제적 지대 설명 드릴 때마다 제 얘기 안 했나요? 생산 요소, 예. 예. 학계론 공급의 학계론. 학계론 강사 공급 곡선. 이렇게 할 때, 하루하루 일을 다 할 때마다 저의 업무 강도는 세진다 그랬죠. 그죠? 제가 원래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해였어요. 6일이나 일을 하는 바람에 토요일까지 하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제가 받기는 다 똑같이 받는다 그랬죠. 어디에 맞춰서 받는다 그랬어요. 제일 힘든 데 기준으로 받는다 그랬죠. 받기는 이만큼 받아 이만큼. 근데 제가 애쓰는 노력의 정도는 이만큼 빗금친 부분이에요. 요만큼이 뭐라 그랬어요? 경제지대죠. 경제지대 입력. 이거 말씀드릴 때 시치미도 말씀드리고 했어요. 시치미 매 사냥할 때 다리에 매 주인이 누군지 붙여놓는 그 시치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시치미가 지금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 경제지대, 지대지만 뭐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잉여로 번역하라 그랬죠. 근데 이 잉여가 개론 강사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잉여가 커진다 그랬죠. 이게 잉여가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잉여는 작아지죠. 맞나요? 강사 공급이 얼마든지 된다면 그런 업종은 진짜 몸 팔아 돈 버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업종이 그런 업종들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종. 알바 같은 거. 알바 같은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페이가 그냥 최저시급 이 정도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업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업종으로. 그럼 이런 업종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공부해야지, 공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게 비탄력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하면은 제일 좋은데,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이게 안 먹혀. 예, 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걔네들은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른 돼서 아는 거죠. 어른 돼서. 예, 이미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이게 비탄력적이 돼. 내가 내 나라는 생산 요소를 비탄력적이 되게 하는 거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야 돼. 그죠? 그래야만 잉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커질수록 경제지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감가 수정에 사용하는 내용 연수는 법정 내용 연수다. 경제적 이거 지난주 했죠. 감정 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함으로 과도한 불황 호황 과도한 호황 불황기에도 매우 유용한데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환원율 산정 시 제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커요. 이 소리는 뭔 소리요? 내가 살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팔 때 가격이 살 때보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걸 왜 바꿔요? 팔 때 가격이 하는데 왜 살 때 가격이 이렇게 막 말을 바꿔? 팔 때 가격이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내가 살 때 가격보다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제 매도 가격이 팔 때 가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 내가 살 때 가격보다 큰 경우 했잖아요. 그 소리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안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회수율이 0보다 크다 작다.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거 할 때 환원율은 혹시 그때 수업 안 들어왔죠? 수익률 더하기 횟수율 해서 방학 때라고 애들 때문에 수익률 더하기 횟수율 해가지고 이 횟수율을 고려하는 이유가 이제 건물의 경우 특히 건물하고 이제 토지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건물에 투입된 자금은 결국은 건물이 철거되면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건물에 투입된 자금은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수율을 고려하는 거라고. 내가 건물을 1억 주고 샀으면은 건물은 결국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철거할 때까지 가버리면. 그럼 내가 건물 1억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땅을 대고 저는 건물 지어가지고 1억씩 대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은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 남았으면은 여러분도 1,500 갖고 저도 1,500 갖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몸 버리면서 돈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투입된 자금은 회수를 먼저 해야지. 건물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토지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수익률만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된 1억은 제로가 된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건물이 제로가 되면 저한테는 1,000만 원은 따로 해야 10년간 1억이 회수가 되는 거고 그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따로 떼고 2,000만 원을 나누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총 2,000만 원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저는 건물을 회수하니까 그 10년 되면 다시 또 건물 짓지. 맞나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이 줄어드니까 플러스 회수율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끝까지 갈 때 얘기고 끝까지 가지 않고 한 2, 3년, 3, 4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살 때 금액이나 팔 때 금액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원금을 따로 회수할 이유가 없어요. 팔아서 회수가 다 되니까. 파는 금액이 줄어들 때가 문제지. 파는 금액이 줄어들 것 같으면은 그때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보다도 밑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은 회수율이 0보다 큰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내가 살 때 금액이나 팔 때 금액이 같으면 회수율은 0이라고 했어요. 그냥 0. 근데 팔 때 금액이 올라가면은 회수율은 0보다 작다.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어. 반대로. 반대로. 이해는 하지 마라 그랬어. 이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건강이 해로워진다고 상처받는다고 이해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라고. 가치가 올라가면은 회수율은 0보다 작고 가치가 떨어지면 회수율이 0보다 크고. 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0보다 작아야 되는 점. 그다음에 평가 목적과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특히 기준 시점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 목적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서 표시를 하진 않았는데 평가 목적도 경매 평가 목적이냐, 그다음에 담보 평가 목적이냐, 또 보상 평가냐, 또는 매매를 위한 평가냐 이런 평가 목적이 있어요. 다음에 그 5번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임장 활동은 생략할 수 있다네요. 임장 활동은. 다음에 38번.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자, 요거는 내관분시임 하잖아요. 내관분심. 내는 뭐예요? 내용연습법. 관은 관찰감가법. 내용연습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등장을 했어요. 근데 내용연습법 중에서도 특히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시장추출법인데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등장은 안 했어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에요. 임대료 손실 환원. 내관분시임 이렇게 해요. 내관분시. 이거는 이제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환원율 산정 방법이 있어요. 시조 12 하죠. 시조 12. 조는 요, 시요 12 이렇게도 하죠. 시는 시장 추출법. 똑같아요. 시장 추출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차피 매매 사례로부터 찾는 거예요.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을 수도 있고,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 수정액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이에요. 투자결합법, 물리적투자결합법, 토토금건, 금융적투자결합법, 지지저저,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부저저. 자, 이거 종류를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경연디귿. 리을은 환원율 산정 방법이고, 잔여법은 어디서 나와요? 수익환원법에서 나오잖아요. 토지잔여법 나오잖아요. 토지잔여법. 전체 순수익에서 다른 생산요소한테 주고 남는 거는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 토지잔여법, 수익환원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39번은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은데요. 39번은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은데, 거미집 모형이죠. 거미집 모형에서 수탄이 더 크냐 공탄이 더 크냐. 수탄이 더 크면 뭐고요? 수렴형이고, 공탄이 더 크면 발생, 수탄수 하잖아요. 근데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하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 절대값을 하면은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수렴행이잖아요. 근데 거기 비부동산의 경우 탄력성으로 하니까 더 쉽죠. 비부동산은 수탄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무슨 형? 수렴형이에요. 비부동산은. 근데 A부동산은 기울기로 줬잖아요. 기울기 절대값 하면은 수요가 기울기 절대값이 0.3, 공급이 기울기 절대값이 0.7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형이에요? 이것도 수렴행이죠. A도 수렴행이에요. 공기절이 더 크니까 수기절보다.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다음에 40번은 자 비교 방식의 그 지역형 비교치인데요.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 아니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이죠 둘 다. 근데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이 정도는 개론에서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산가액 조정하죠. 시산가액 조정해서 비교 방식으로는 얼마, 원가 방식으로는 얼마, 수익 방식으로는 얼마 해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평균해서 조정하잖아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에는 비교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얘네들은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 시산가액 조정할 때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원칙적으로는 무슨 방식인데 다 비교 방식이요. 둘 다. 둘 다 비교 방식인데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뭐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경우만. 아시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비교 방식인데 뭐 할 때만 시산가액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시산가액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이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시산가액 조정하고 할 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40번은 뭐예요? 지역 요인 비교치를 할 때 가로 조건, 그다음에 접근 조건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바로 옆에다가 플러스 5 옆에다가 뭘 적으면 돼요? 1.05를 적으면 되죠. 이거 했었죠. 플러스 3 옆에다가는 1.03. 거기 마이너스 1 옆에다가는 0.99. 플러스 1 옆에다가는 1.01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서로 곱하는 게 무슨 식? 상승식이죠. 됐죠? 됐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1.081 나오나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거 두드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늘 여기 틀린 거를 다시 점검해서 다음에는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